이제 20년 이상 영업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 나름대로 영업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영업은 저에게 두려움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설렘으로 변하기도 하더라. 자, 그리고 크게 영업을 한 20년 하면서 제가 크게 가지면 하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저에게 인생의 영업은 2년자를 찾는 게임이다. 2년자? 2년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야 돼서 그렇죠. 고객하고의 인연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인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가 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더라고요. 뭐 발굴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개도 받아야 되고 뭐 하는 거잖아요. 많은 인연이 있었죠. 그 인연 중에는 저에게 계약을 해주면서 되게 응원해준 아까 그 겸손이라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고객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물이라도 한 잔 떠주면서 아 못해줘서 미안한데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드세요. 그럼 뭐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작은 인연이라고 봐요. 뭐 큰 건 아니지만 또 이런 분들도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뒤돌아서 나가세요. 뭐 이런 뭐 그런 분들 네. 상처를 저한테 네, 줬지만 그쵸. 좌절감을 줬지만 또 뭔가를 느끼게 해줬고 저에게 막 마음의 상처 뭐 어떤 힘듦 그런 걸 줬던 분들도 전 인연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러니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도움을 주신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신 거고 또 이제 힘듦을 주신 분들은 제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저의 모든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인연자고 스승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은 영업이다. 모든 인생은 영업이다. 네. 네. 되게 의아할 수도 있어요. 영업직이 아니시잖아요. 영업.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다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생각하는 영업의 범위는 사람 마음을 잡는 게 영업이에요. 꼭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잡는 게 영업이다 생각을 하면 되게 넓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났을 때, 네. 저와 작가님이 태어났을 때, 네.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와서 막 좋다고 보고 막 해요. 영업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막 울면서 똥 쌌다고 봤달라고 막 울어요. 네, 네. 표현하는 거죠. 그게 영업이다. 다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에요.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이왕이면 친구들 잘 사귀려고. 나 그쵸.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친한 친구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이게 뭐 왕따 당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또 영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뭐 매출 올리려고 또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이 모든 게 저는 다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때도 영업을 해요. 나 죽었으니까 와서 인사를 해달라고. 물론 가족들이 하겠죠. 가족들이 하겠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죽은 뒤에도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어떤 분들이냐면 네. 우리가 다 아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님, 백범 김구 선생님, 또는 안창호 선생님, 안용근 선생님 이런 분들은 지금도 본인들의 이름이 기억에 계속 회자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본인들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영업을 아주 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마음을 잡는 걸로 봤을 때. 근데 영업을 잘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거는 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여기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하는 것도 사람 마음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저도 그쵸. 지금 영업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람 마음을 잡는 거는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모든 인생은 영업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영업하고 있다. 돈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진짜 모든 행위가 다 영업이네요. 그렇죠. 네. 삶의 모든 행위가. 저도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제 채널 구독해달라고 네. 영업을 하는 거고 네. 또
또 저자분들 모실 때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거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관점에 이제 생각을 안 해보셨지만 예. 그렇게 또 관점을 이야기해주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여러 사람들의 이제 강의를 보면 예. 오 저런 관점도 있구나 그러면서 또 깨우치는 게 있죠. 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이 있는데 아 영업을 또 저런 관점으로 보면 나도 영업하고 있구나 영업을 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법륜스님을 좋아하시나 봐요. 법륜스님이요. 네. 아, 제 멘토 중에 한 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법륜스님께 배운 게 있다고. 네. 뭘 배우셨나요? 일단은 제가 삶을 살면서 여섯 네. 명의 크게 멘토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변화시켜준 분들이 있죠. 네. 뭐 크고 작던. 네. 이분들을 만나서의 제 느낌은 네. 그러니까 좀 밋밋했던 심장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심폐소생을 해주는 느낌. 그래서 뭔가 설렘을 이제 심어준. 네. 그래서 법륜스님은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주로 많이 들었는데 그 중문즉설이라는 거 혹시?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사람 공부, 인생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뭐 찾다가 이제 그걸 이제 듣게 되면서 그 안에 다양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사랑, 이별, 뭐 분노, 집착. 뭐 평화, 국가, 종교 뭐 다양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는데 어느 날 듣고 있는데 한 청년이 법륜스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사실. 청년들이 뭐 좋은 배우자 만나려면 이런 고민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질문이 저한테는 뭐 관심거리였어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에게 맞출 준비를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상대가 산을 좋아해. 네. 난 바다를 좋아해. 네. 상대가 산을 좋아해. 네. 그러면 내가 바다보다 산에 가질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대가 바다를 좋아해. 난 산을 좋아해. 네. 그럼 바다에 가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추면 네. 누구와 결혼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마음속에 깊이 생겼죠. 그때 결혼하신 상태였나요? 아니죠. 30대 중반에 아직 결혼 안 한 상태. 안 한 상태였어요. 네. 결혼 안 한 상태니까 궁금했겠죠. 그러네요. 결혼했으면 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드시는 분을 만났나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살다가 네. 지금의 이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고 네. 결혼할 때 딱 그 마음으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가요 결혼 생활? 딱 그 네. 마음으로 네. 이제 결혼을 했고 네.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있었을 때 아내가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자기한테 잘 맞춰주냐고. 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륜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죠. 예. 이러이러해서 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네네. 아, 저 충격받을 수 있겠다, 근데. 다 맞춰준다고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네. 아니, 그 맞추려고 해도요. 네. 상대도 그걸 안 맞춰주면. 아, 그쵸, 물론. 쉽지 않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아내하고 저는 지금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존댓말을 써요. 오, 예. 존댓말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맞춰주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낮춰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게 나도 높아지는 거고 그게 맞춤이라는 거를 이제 법륜스님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맞춰주라는 그 이야기 상대에게 맞춰주면서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저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그거는 제가 여기 방송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깊이 배웠고 방송을 듣는 분들께도 그런 마음 있으면 사실 왜 싸울까요? 안 맞춰지니까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잖아요. 물론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네. 뭐 못해주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들 하는데 최대한 맞춰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아내분 만날 때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프로포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독서노트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네. 무슨 프로포즈인가요? 처음 듣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남자들이 결혼할 때 프로포즈가 고민이에요. 그쵸. 안 하면요. 평생 두고두고 욕하는 거예요. 그쵸.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은 프로포즈,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남성분들은 이제 결혼 앞두고
하세요. 그리고 프로포즈는 꼭 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네. 안 하면 두고두고 네. 그 한 네. 이제 아내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제가 먹었을 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네. 그냥 뭐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생각을 한 게 네. 독서 노트. 사람은 그가 읽은 책이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30대 때 책 읽고 독서 노트를 썼던 거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를 왜 쓴 건 아니고 왜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쓰고 그게 여기 쓰일지는 저도 몰랐죠. 예. 삶이라는 게 그래서 예. 뭐든지 하다 보면요 언제 어디 때 쓰일지 몰라요. 맞아요. 예. 책 쓰는 데도 그게 또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뭐 일기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 독서 노트를 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게 전략, 그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내한테도 있지만 제가 아버님, 지금 장인어른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버님께도 이제 이 책으로 저를 보여드리고 싶은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네. 아마 어떤 느낌인지 네.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읽고 적어놓지 않았으면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죠. 근데 노트에 적어놨고 네. 그게 저니까 그렇죠.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영업을 오래 하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영업적인 네, 그쵸, 전략, 그쵸, 사람 네. 마음을 얻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줬고, 아내가 읽어봤죠. 전략적으로 성공한 게, 아내가 이제 사실 한 1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네. 1년 정도 사귀고, 이제 좀 넘게 프로포즈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니까, 얼마나 알겠어요.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뭐 어떤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내가 읽어보고 아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적어놓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신뢰감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 독서도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시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양이 많았나요? 어땠나요? 그냥 한 권이었어요. 네. 한 2만 원 노트? 그냥 뭐 우리 그 대학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 네.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 아마 독서 노트에 적혀 있는 그 페이지 수로 보면은 권수로 101, 100 몇 번까지 적혀 있던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노트를 제가 이제 그래서 2010년, 11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2011, 10년, 11년에 읽었던 네. 그거를 이제 프로포즈로 쓴 거죠. 아 그럼 그 당시에 그 독서에 적힌 책들은 어떤 것도 있었나요? 아 뭐 다양해요. 근데 그때 이제 2010년하고 11년을 봤을 때 2010년에는 네. 거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 동양철학. 동양철학? 아 네. 좋았네 책도. 장자. 책도 좋았네요. 논어. 열자. 이문자. 모자. 막 이런 것들 많았어요. 이런 것들 많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인문학적인 것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조정래 작가님 뭐 네. 이런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절하게 잘 쓰였죠. 그 이제 아내분한테 이제 그 독서 노트를 이제 건네주는 걸로 이제 프로포즈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야기를 뭐 깊이 이제 뭐 이제 결혼하자 하면서 네. 이게 내 살아온 인생이다. 읽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반품해라.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죠. 아 그러면은 그 딱 줬을 때 네. 이제 아내분은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이 어땠나 딱 봤을 딱 줬을 때는. 이게 뭔가 했겠죠. 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보석 아 꽃도 있고 이제 네. 그 반지도 있고 네. 이제 독서노트 하나 더 추가된 거 그렇죠. 그것만 갖고 한 건 아니죠. 독서노트가 준 건 아니고.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궁금증이 풀리셨네요. 아니, 저는 독서노트만 줬다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이제 컬러 공부는 왜 하신 거예요? 컬러? 네. 제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는데 아내가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컬러 상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먼저. 그러면서 이제 컬러 상담 센터에서 네. 미술 힐링 강의가 또 열릴 거니까 네. 한번 같이 들어보러 가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맞춰준다고. 네. 아, 그러니까 관심 없었지만 아내 같이 한번 들어보자니까. 네. 아,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군요. 그 아내도 너무 무리한 부탁은 잘 안 해요. 아. 그리고 아내가 봤을 때 네. 제가 힘듦을 겪고 있을 때니까 컬러도 그렇고 미술 힐링도 그렇고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한 거군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갔고 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네. 이렇게 향수병처럼 생긴 바틀이 쫙 있어요. 네, 맞아요. 왼손으로 네 개를 뽑아보래요.
쳐다보면서 하나 뽑고 또 두 개, 네. 세 개, 네 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이제 아내에게 그 칼라 상담을 교육해주는 센터장님이 나오셨어요. 상담 보자. 네. 이제 저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저는 처음이니까 네. 뽑아놓은 바틀 얘기하면서 이 첫 번째 바틀이 보통 본인 성향 바틀이래요. 자기 성향. 근데 그게 골드 컬러였어요. 골드 컬러. 근데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제 성향의 골드 컬러가 그 이야기 해주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의 맞아요. 그 왜 제가 그걸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하는 생각, 말, 네. 그 글로 써놓은 것들이 그 이야기에 거의 다 들어가요. 뭔가 골드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좀 지혜, 지혜. 철학,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겸손,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깊은 기쁨, 이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자만. 안돼요. 무가치. 네. 자기 본인이 부정 이렇게 부정이라는 건 그림자 측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좀 무가치하게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만도 아까 말한 깊은 두려움. 여기서 또 제가 책 쓴 거와 또 느낌이 와요. 제가 두려움 주제로 썼잖아요. 그렇죠. 예. 제 인생에 전반적인 게 두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 컬러 성향에서도 두려움이 있었구나. 나도 맞아 떨어졌냐.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 책을 이 시기에 내라고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틀을 그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바틀, 세 번째 바틀은 보통 과거와 현재를 나타냈네요. 네. 여기 바틀을 보니까 주로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뽑는 바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으니까 그 칼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짧은 경험이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아내가 이제 컬러 상담 교육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나 자신을 찾아가고 이해를 하고 상대 어떤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갖고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아 그럼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컬러 이제 책 쓰신 분 인터뷰 했었는데 네 봤어요. 네, 그 남녀간의 약간 궁합도 이걸 컬러로 보듯이 네. 아내분하고 제가 맞는 컬러였나요? 네 제가 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네네. 네. 아내가 컬러 상담 교육을 처음 받고 온 날 네.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당신은 골드 컬러야. 왜? 네. 내가 로얄블루거든. 한번 보세요. 네. 로얄블루는 이제 밤하늘 색깔이에요. 네. 골드 컬러가 약간 별빛 색깔 느낌이에요. 보색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컬러를 알면요, 배우자가 어떤 성향의 컬러인지가 나와요. 진짜 나와요. 신기해요. 네. 잘 맞는다는 말씀. 네, 완전 딱 맞는 거예요. 야, 근데 아내분이 그 예측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아니, 컬러에서 그냥 나오니까 이 컬러다라고 한 거고, 확신했고, 네. 본인 이제 로얄 블루 성향의 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오 그렇구나 그러면 네. 아마 남편도 이런 컬러의 네. 성향일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또 그게 나왔고 네. 제가 가서 또 봤잖아요. 네. 지금 골드 컬러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뭐 거짓되고 그 지어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컬러가 에너지다 라고 네. 쓰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네. 생각보다 컬러를 많이 접하고 살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기도 지금 네. 많은 컬러들이 네. 있는데 네. 아침에 눈 떠서 여기 출근하고 하루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컬러를 많이 접하고 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저 오늘 이제 보라색 넥타이를 네. 했잖아요. 여기는 이미 의미가 있어요. 이 파란색의 옷도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파란색은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에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많이 이런 색깔, 네, 신뢰감. 삼성도 그렇고. 네, 삼성. 네. 현대. 네. 이런 보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말고 어떤 신발을 신을까 이게 자신을 나타내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어떤 날 갑자기 뭐 비 오는 날 뭐가 먹고 싶어. 네. 그게 에너지가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그것도. 음식도 에너지거든요. 맞잖아요. 음식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컬러도 에너지예요. 어떤 컬러가 내가 요즘에 계속 녹색 컬러가 땡겨.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도. 어떤 내가 안정감이 필요하거나 네네. 내가 지금 우유부단한 상태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네.
우리 길거리에 보면 이정표 다 녹색으로 돼 있어요. 그쵸, 그쵸. 우리가 하늘을 보고 바다를 이렇게 찾아가서 마음이 편한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네. 여기도 푸른색이 있는데, 네. 이게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에요. 녹색은 이제 또, 그, 마찬가지로 방향을 잡아주고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2006년에 SBS에서 빨간방, 파란방, 이제 색채 심리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되게 간단한 실험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10명의 학생을 빨간방, 파란방에 서로 집어넣고, 네. 20분씩 됐다고 생각됐을 때 나오라고 하는 게 그냥 네. 실험이에요. 네. 그냥 컬러가 사람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이제 빨간방, 파란방 있는데, 네. 시계 없이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20분이 됐다고 듣기 시점에 나와봐라. 네. 그 실험을 한 거죠? 네. 뭐, 단순하잖아요. 네. 제가 가서 20분 동안 이제, 대충 생각, 뭐, 숫자를 세진 않겠죠. 네.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20분쯤 된 것 같아. 나와. 네. 이제 빨간방에 들어갔어요. 네. 학생 10명이 들어갔어요. 이들이 20분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 나왔어요. 네. 더 20분이 넘었을까요? 아니면 다 아래였을까요? 빨간방이요? 네. 빨간방은 좀 일찍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평균 16분에 나왔어요. 16분? 16분. 네. 그래서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온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죠. 네.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네. 지금 16분에 나왔는데 어떤 빨간방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온통 빨가니까 네. 답답해요. 어지러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쵸. 빨간색 막 불안하고 그렇죠.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 파란방에 들어간 네. 그 학생들은 네. 몇 분에 나왔냐면 평균 24분에 나왔어요. 오래 오는 거예요. 네. 그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편안해요. 이제 안정감. 차분해요. 네. 안정된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졸려요. 이완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성향, 사람 성향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바꿔봤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또 다시 바꿨어요. 네. 또 다시 바꿨어요. 이렇게 네 번을 해봤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네. 되게 간단하지만 재밌는 실험. 그러니까 사람은 컬러의 영향을 받아요. 모든 컬러. 그래서 그 컬러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컬러가 에너지라는 걸 아셨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집안 인테리어라든지 네. 뭐 어떻게 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미술도 이렇게 같이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힐링 뭐 어떤 강의만 들은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 방이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빨간색 그림이 잔뜩 있고 파란색 그림이 있다. 어떤 거 설치할까요? 파란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나 녹색.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열정이 필요해. 우리 보면은 빨간 내복이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죠? 빨간색은 에너지니까. 화끈하게 끌어올려. 네. 빨간 팬티 입고, 뭐 빨간 내복 입고, 연배가 이제 드시면 네.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컬러 코드가 또 써져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 이제 이번에 그 책 이름이 두려움과 설렘. 네.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두려움의 반대말을 설렘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은 이제 두려움의 반대를 떠올리면은 네. 용기를 떠올리잖아요. 네. 이 용기가 아니고 설렘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용기는 어떤 감정일까요? 용기는 뭔가 힘을 내서 네. 뭐 뚫고 나가고 막 네. 맞서 싸우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감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보통 이제 뭔가 두려워, 이렇게 무서워서 불안한 상태죠. 네. 요거에 제가 느끼기에는 반대로 이제 설렘은 이제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네. 이게 좀 흥분되는 상태거든요. 용기는 사이 그 사이에 있다고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 표현했거든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 용기가 네. 있다.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주는 게 용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려움은 주로 이제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가 그쵸. 있어요. 그쵸. 설렘은 밝고 희망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누구에게 말해도 네. 보통 그런 감정이 다 들잖아요. 네. 두려움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불안, 초조, 걱정이라는 이런 재료들을 막 땡겨와요. 이런 친구들하고 자꾸 놀아요.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요. 뭔가를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쵸. 포기하게 되죠. 얘네들이 자꾸 눌러요. 그러면은,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설렘은 또 이런 친구들을 좋아해요. 기쁨, 네. 행복, 네. 즐거움. 그치. 이런 친구들을 좋아해서 얘네들은 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도전하는 거죠.
그 사이에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는 이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기는 그냥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아요. 네. 막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다리 같아요. 뭔가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고 마음 먹을 때, 네. 그때 용기가 쏙 올라와요. 근데 내가 포기하는 순간 용기가 다 같이 가라앉아요. 그쵸, 그쵸. 예. 네. 두려움과 설렘의 어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를 저는 이제 두려움과 설렘이 딱 요게 대칭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걸 하지 않게끔 만든 에너지를. 네, 주는 약간 거고. 부정적인. 이제 설렘이라는 것은 막 뭔가 하고 싶고 막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 용기가 있는 거고. 네. 이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사이에 용기가 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두려움을 좀 설렘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이제 그거를 책에서 이제 하나의 5단계로 네, 적어놨거든요. 네. 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좀 두려운 마음이 크게 작용하면 뭔가를 이렇게 나아가기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죠. 그러면 이게 왜 나아가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겁나는 게 뭘까 보면은 목숨하고 이게 위태로우면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면 힘들어요. 이게 나아가지 못하는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네. 근데 위험하지 않는 두려움은 사실 뭐 이렇게 그 두려움이 아닌 두렵지 거예요.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를 못하거든요. 네. 제가 그거 모른다고 두려울 건 없잖아요. 네. 작가님도 마찬가지.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오히려 안전한 두려움은 또 즐거움도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놀이기구예요. 우리 바이킹 타고 네. 뭐 이렇게 88 열차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네. 뭐 번지 점프 해요. 그게 어디서 오는 즐거움인가 보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끔 즐겨요. 그 두려움 감정이 없으면 그걸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놀이기구 공포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공포영화 여름에 이제 더운데 공포영화 왜 보나 시원한 안전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당장 그거 본다고 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목숨과 또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에 연계되어 있는데 그게 연관이 없을 때는 별로 두려울 일이 없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뭐가 어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를 것 같을 때 그때 두렵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네. 바로 상상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니까 알면 덜 두렵거나 그쵸.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그냥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상상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쓰고자 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네. 하나는 두려움, 네. 하나는 설렘. 그쵸, 그쵸.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두려움이 초반엔 컸어요. 이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 근데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단계에서 상상을 해봤죠. 내가 이거를 그냥 최악의 상황. 네. 뭐 쓰는 거예요. 그죠. 쓰나 마는 거죠. 쓰나 마는 거. 네. 그럼 제 삶에 뭐 위태로운가요? 아니, 그냥 거죠. 뭐 시간 좀 지나갔고. 그쵸. 뭐 내가 뭐 그런, 그 정도죠. 좀 고생한 거죠. 뭐. 그러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저의 책 쓰기를 지금 비유를 한 건데, 삶에 어떤 뭔가가 많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부동산 투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상상 안 하고 그냥 막 했다가는 진짜 막 요즘 보면은 막 레버리지 3배씩 써갖고 투자한 사람들 있어요. 그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상상 안 하고 너무 좋은 상황만 상상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용감해서 벌써 저지른 거죠. 근데 보통 망설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도전하기 전에 뭔가 멈춰 있을 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
뭐 목숨에 위태로운 게 아니라면 저는 도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용기 내는 거죠. 이제 그래 상상했어. 네. 그러면 이제 용기를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이제 뭔가 움직이려면 이제 용기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이 용기는 내가 뭔가를 이제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좀 지원군이 돼서 이제 밀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데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용기는 으뜸가는 덕목이다. 나머지 덕목은 그냥 두려움 그 용기를 그냥 따라가서 의존한다. 우리 기차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네네. 앞에 기차. 네. 용기. 네. 그럼 뒤에 그냥 따라가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용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용기는 제가 생각할 때 용기의 또 다른 의미는 그릇이에요. 여기 용기가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용기. 예. 네. 그릇은 뭔가 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뭐 제 나름대로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 네. 이런 거죠, 이제 네. 용기는 도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네. 내가 감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삶의 반경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다 주는 게 이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는 또 두려움이 클수록 많이 필요, 더 크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처음에 움직일 때 되게 집중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용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반에 집중해서 용기를 내주지 않으면요, 얘가 용기가 자꾸 흩어져요. 그리고 사라져요. 밀물에 이렇게 사라지는 다리처럼 네. 빨리 뭔가를 이제 그때 이제 다 3단계로 넘어갈 게 이제 바로 시도하는 부분인데 그 용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다지면서 빠르게 시도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네. 세 번째가 시도하기인데 네. 뭐 시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게 시도를 빨리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 강신주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산이 험한 이유는 네. 오르려 하기 때문이다. 바라만 보는 사람에게는 뭐 산이 험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도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와요. 용기까지 내고 시도하지 않으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시도를 하니까 이제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제가 이제 책을 쓴 것도 어떻게 보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를 이루는데 시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시도고 네,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반복하는 거죠. 시도를 했으면 반복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아무래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운전 하시죠. 네. 운전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집중해서 해도 사실 운전이 처음 초보자들은 운전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뭐 시야도 좁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차를 이제 끌고 이렇게 어딘가를 간다라는 게 이제 좀 설렘으로도 다가오죠. 제가 이제 영업을 했을 때, 영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복을 하면서 두려움이 컸던 영업이 이제 설렘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계속 반복하니까 반복하면은 어떻게 보면 극복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영업도 어떻게 보면은 강의도, 그 다음에 책 쓰는 것도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실력으로 쌓이고 그게 이제 두려움이 극복되면서 이제 설렘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다섯 번째 단계가 네. 설렘 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설렘 리스트는 뭐 큰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냥 소망 리스트, 뭐 버킷 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설렘이 어디서 오냐면 네. 그 보통 소망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 작가님도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것도 네. 지금 저 한번 해보겠다고 이게 시도를 하신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시면서 네. 다양한 방법을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구독자도 늘어가고 그쵸. 그럼 반복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또 설렘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지금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영업을 하면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꿈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데 작은 소망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좀 드렸던 게 뭐냐면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잘 대답 못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할 때 설레세요? 뭐 할 때 설레세요? 그러면 뭐 여행 갈 때요. 좋은 뭐 친한 친구랑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때요. 그다음에 뭐 낚시할 때요. 뭐 영화 볼 때요. 책 읽을 때요. 뭐 캠핑 갈 때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대답을 잘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또 뭐, 앞으로 뭐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또 이야기를 잘 하세요. 그래서 설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글로 적어 보시면 그거를 또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좀 삶에 설레고 행복한 일이 좀 많아질 거. 같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일단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두려움이 크다 네. 그러면 일단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는데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도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용기를 내세요. 용기는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하나의 핵심 열쇠고 세 번째는 시도를 하세요. 싫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번째는 반복하세요. 반복하면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서 그거를 자꾸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이제 설렘과 행복이 계속 따라오고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그 설렘 리스트는 어떤 것들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영어를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저가 이제 그 영어를 해서 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영어로 책 쓰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영어로 강의를 나중에 네. 할 일이 네.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네.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소망이 있어야 그렇죠. 뭐 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지죠. 네. 제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받은 분이 김경환 원장님이세요. 네. 60 가까운 나이 50대 중반에 네. 영어로 강의를 하셨어요. 미국 영어였어요. 그런 어떤 자극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내와 같이 나중에 이제 펜션 아니면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 이제 집을 좀 약간 수도권 외곽에 경기도에 지어서 외국인들이 오면 이제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요즘 하니까 외국인 손님들을 거기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을 한국을 알려주는데 제가 운전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네요. 네, 그런 그냥 뭐 저의 한해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많이 적어놨죠.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공이 쌓이면은 운이 된다라고 썼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이라는 글자를요. 길공자죠, 길공자. 네, 이제 한글로 그냥 공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네. 그냥 A4용지든 어디든. 네. 그거 180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네. 그럼 운이라는 글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는 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만공.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공, 그 다음에 이제 몸공, 네. 그 다음에 동공.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정성이죠.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몸공은 말 그대로 몸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전거 잘 타려면 자전거 타봐야죠. 그쵸. 생각만 한다고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공이라는 건 우리가 뭐 어떤 실력을 쌓던 뭔가를 하는데 꼭 필요하고 그냥 매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하나의 공이고요. 만공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마음으로 쌓는 정성인데 네.
임신하신 어떤 여성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분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걸 보려고 하고 그쵸. 좋은 걸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를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그 뭔가를 바라는 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계속 쌓는 거를 이제 밤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공은 이제 돈을 투자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PT를 좀 개인 PT를 받아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가 잘못된 운동 습관들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데 동공에는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의도가 네. 뭐냐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돈이 들어가면 네. 마음도 따라간다. 아 예. 예, 예. 예. 그냥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공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책을 쓰면서 네. 일단은 몸으로 열심히 썼죠. 네.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건 매일 같이 앉아서 이제 글을 쓰는 거고 틈나는 대로. 그 다음에 만봉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문구를 되뇌이면서 썼거든요. 뭐라고 되뇌이냐면 네. 내가 쓰는 이 글이 누군가의 삶에 설렘과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게 된 두 가지 큰 이유는 이 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려고 그러면서 시간 어떻게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하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진짜 이 마음대로 요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뭐 불안한 세상,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제가 쓴 이 글이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썼거든요. 이게 만공 네. 실천이죠. 네.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쌓다 보면 아까 공이 이렇게 180도 돌리면 이제 운이 되듯이 네. 운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이 쌓이면 운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을 이제 많이 쌓으면 공이 뒤집혀서 운이 된다는 거죠. 네. 돌고 돌거든요. 네. 공이 돌고 돌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책 말미에 이제 네. 하고 싶다가 해야 한다를 넘어서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하고 싶다. 네. 뭐 소개팅을 했는데 잘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이제 보통 그 하고 싶다는 마음 안에서 내가 이게 좀 순수하게 끌어오는 어떤 소망 같은 거예요. 네. 반면에 해야 한다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에서나 어디서 의무나 또는 책임을 이렇게 해야 한다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네. 듣잖아요. 공부해야 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9시까지 출근해야 네, 된다. 그렇죠, 그렇죠. 6시까지 뭐 복귀해야 네, 된다. 네. 뭐 퇴근해 뭐 이때 해라. 네. 뭐 이런 해야 한다가 많아요. 그쵸. 뭘 어기 이거 지켜야 된다. 뭐 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해야 한다 이제 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람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갈 때 그때 뭔가 희망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걸 실천할 때 희망적인 에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고 싶다는 내적 작용이죠.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내적 작용이고 그러면 몸하고 마음이 하나로 일치돼서 주로 가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으래요. 근데 못 끊겠어요. 왜? 너무 이게 마음이 몸과 마음이 여기 다 들어와요. 그쵸, 네. 게임할 때, 뭐 놀이할 때, 연애할 때도 아, 그쵸. 둘이 붙어 있어요. 네. 이게 몸도 붙어 있지만 마음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헤어지기 싫고 빨리 만나고 싶고 이게 그냥 하고 싶다라면 해야 한다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이 조금 멀어져요. 몸과 마음이 멀어져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맞아요. 몸과 마음 따른다. 네, 몸과 마음이 따른다.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해야 한다와 하고 싶다. 어떤 게 행복하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게 이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하고 싶다는 좀 주체적으로 삶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한다면, 해야 한다는 좀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놓고 봤을 때, 뭐 작가님도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작가님들 만나고 사회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돌아가는 얘기, 지금 러시아 돌아가는 얘기, 중국 돌아가는 얘기, 뭐 유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제 방송들도 많이 보고 찾아보고 뭐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놓고 봤을 때 하고 싶다가 많은 사회일까, 해야 한다가 많은 사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한다가 많은 사회죠, 아직은? 그런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이 이 해야 한다가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학원을 뺑뺑이 돌면서 아동 우울증에 걸리는 나라는 그 진짜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해야 한다에 팽배해 있는. 네. 예. 그러면 하고 싶다가 해야 한다를 좀 넘어서는 그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섞인 네. 내용을 이제 좀 적어 놓은 거죠. 예. 저는 그런 사회, 네.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은 지금 이제 그 원래 처음에 영업의 일이 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네. 내가 그렇게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영업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되셨나요? 영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업이라는 거를 그냥 일로만 보면, 네.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넓게 보는 의미의 네. 영업은 아까 제가 사람 마음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작가님도 저도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저는 영업은 계속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는 한. 근데 그게 돈을 벌기 위한 영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더 넓게 사람들에게 저한테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저 죽으면은 와서 인사해달라고 영업도 하겠죠.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제가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삶이 행복하고 되게 설레고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근데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뭐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뭔가 이게 불안, 두려움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아까 멘토 중에 이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꼭 좋은 게, 그러니까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되게 철학적이죠.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쥐약을 섞은 막 잘 차려진 이제 밥상이 있는 거죠. 쥐한테 보면. 네. 이 밥상을 쥐가 먹은 쥐가 있고요. 네. 먹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못 먹어. 이걸 인생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은데 나에게 안 좋은 걸로 돌아올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또 나쁜 것 같은데 좋은 걸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 속에 되게 겁남, 뭐 부정 이런 것들 들을 수 있지만 네. 그 두려움 안에 어떤 것들은 설렘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용기 내서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도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잘 버티는 하나의 지혜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안에서 뭔가 또 새로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나한테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어쩌면 이런 방송에도 출연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시기에 잘 슬기롭게 제가 이제 그 법륜스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혹시 나쁜 일이 찾아왔다면 그게 또 새로운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삶의 기회일 수도 있고 설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